반타금이라고 하는 발음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볼 건데요. 반타금이라고 하는 발음은 자, 글자의 오른쪽 위에 그렇죠? 무엇을 동그라미 가운데가 비어 있는 동그라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요것 또한 다 붙는 건 아니고요. 어디에만 하행에만 붙여서 나타낼 겁니다. 네, 어디예요? 하행이요. 자, 그래서 영어의 P 발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 파, 행이요. 자, 영어의 P 발음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의 파, 피, 프, 페, 포 혹은 빠, 삐, 뿌, 빼, 뽀 라고 해서 쌍비읍 정도의 발음이 될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요령을 가르쳐 드리자면 빠, 삐, 뿌, 빼, 뽀, 피읍 발음은 맨첫 글자에 왔을 때 피읍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 혹은 마지막에 이 글자가 왔을 때는 쌍비읍 빠, 삐, 뿌, 빼, 뽀 정도의 발음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 같이 한번 단어 발음 확인하시죠? 자, 파, 피, 프, 페, 포입니다. 네.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럼 또 다시 한번 한 글자씩 저희가 단어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파, 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건배라고 하는 단어죠. 자, 캄빠이, 캄빠이.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 책에는 캄, 파, 이, 피읖으로 발음이 되어 있을 건데요. 자, 그런데 파가 중간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쌍비읍 정도로 발음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일본어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은요. 피, 피입니다. 자, 그러면 단어 보시죠. 연필이요. 엠비츠, 엠비츠. 입니다. 예, 다음은 푸, 푸입니다. 푸라고 안 하시면 돼요. 푸 정도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단어 보시죠? 자, 선풍기. 자, 그래서 샘푸기, 샘푸기가 됩니다. 다음 단어 보실게요. 자, 아, 폐, 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요? 꼬르륵, 꼬르륵. 이라고 하는 소리를 이렇게 빼고 빼고. 자, 그래서 빼고 빼고. 앞은 피읖, 패가 되겠고요. 자, 뒤 중간에 왔기 때문에 쌍비읍, 빼. 그래서 빼고 빼고. 혹은 이 빼고 빼고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아, 포. 포입니다. 그래서 민들레라고 하는 단어에 탐뽀뽀, 탐뽀뽀. 그래서 중간과 끝에 왔기 때문에 쌍비읍 정도 발음해서 탐뽀뽀라고 발음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타금이요. 반타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카타카나도 함께 보실게요. 먼저 발음부터 확인하시죠. 파, 피, 푸, 페, 포고요. 단어 바로 보실게요. 아, 먼저 파르페 맛있지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파페라고 발음합니다. 피아노는 피아노가 되겠고요. 푸딩은요, 여러분들 푸링으로 발음해 주셔야 해요. 페인트는 페인키. 네, 자, 우체통은 포스터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반타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네요. 다음은요, 자, 뭘 공부하실 거냐면요. 요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요음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키, 기, 시, 지, 치, 니, 히, 비, 피, 그리고 미, 리입니다. 자, 이 뒤에 반모음인 야, 유, 요, 야, 유, 요 생각나시죠? 를 작게 써서 그래서 작게 쓰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원래 글자 크기의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따 같이 확인하실 거예요.
작게 써서 원래는 두 글자이지만 어떻게요? 마치 한 글자인 것처럼 한 글자인 것처럼 한 박자로 발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야, 유, 요 앞에 온다는 이 글자들을 봤을 때들 겹치는 모음 한 글자 어떻게 찾으셨나요? 그렇죠. 네, 키, 기, 시 대충 여기에서부터 바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 모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음은 야, 유, 요를 붙일 건데 어디에만? 이렇게 이 단, 이 음이 나는 소리에만 여러분들 야, 유, 요를 붙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보시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요음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캬, 큐, 쿄 가타카나도 캬, 큐, 쿄 나와 있는데요. 네, 자, 캬, 캬라고 있는데 자, 어떻게 캬 발음이 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실게요. 먼저 키, 자, 히라가나 키, 에에 4분의 1 정도 크기의 작은 야를 옆에다가 살짝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4분의 1 정도의 크기 괜찮으실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4분의 1 정도의 크기의 야를 옆에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래 크기라면 키야가 되겠지만 작은 크기의 야가 있기 때문에 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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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야가 됩니다. 자, 원래는 키야이지만 키의 이 모음이 들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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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야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카타카나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 카타카나 키에 마찬가지로 야를 붙일 건데요. 이렇게 4분의 1 정도의 크기의 작은 야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발음은 마찬가지로 캬가 되는 거죠. 캬의 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일본 만화에 보면 요런 글자가 많이 나오기도 하죠. 캬! 요렇게요. 자, 다음은요. 이번에는 Q를 좀 연습해 보실게요. 똑같이 키는 그대로 나오겠죠. 자, 아, 그래서 키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4분의 1 정도 크기의 U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키의 U, 그래서 키우, 키우, 이가 탈락이 되면서 키우, 키우, 큐가 되는 거죠. 큐. 요렇게요. 카타카나도 보시죠. 자, 아, 4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작아야 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에 작은 크기의 U를 적어주시면 발음은 똑같이 큐가 되는 거죠. 네. 자, 다음은요. 네, 이번에는 쿄가 나와 있네요. 똑같이 갑니다. 키에 이번에는 뭘 붙이면 될까요? 그렇죠. 자, 아, 4분의 1 정도의 크기에 이렇게 요를 붙여주십시오. 자, 그러면 키요에서 이 몸이 탈락이 될 거고요. 그래서 키요, 키요, 쿄가 되는 겁니다. 자, 카타카나도 보실게요. 자, 키 있고요. 자, 4분의 1 정도의 크기에 요를 적어주시면 키요 해서 이가 탈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쿄 발음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나머지 원리도 똑같겠죠. 이렇게 자, 아, 카타카나, 히라가나 작은 4분의 1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야, 유, 요라고 하는 반모음을 붙여주시면 이런 발음들을 나타낼 수가 있을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또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릴 건데. 네. 자, 아, 자, 자입니다. 그러면
자의 발음을 보시면 어때요? JA라고 해서 JA. 우리나라의 지읒 정도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에 땡땡, 그리고 작은 야가 있기 때문에 자 발음이 되는 거죠. 제가 뭘 팁으로 드릴 거냐면요. 자, 먼저 요, 매, 자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에 타점 땡땡, 그래서 아, 지읒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옆에 작은 야를 붙여서 자 발음이 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자, 이것과 함께 제가 비교하고 싶은 건 타금. 타금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자, 오른쪽 위에 탱탱 점을 붙이는 거였어요. 자, 사에 탱탱을 붙여서 발음은 자가 되죠. 저의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팁입니다. 자, 아, 그래서 발음은 J가 아니라 지. 지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은 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의 땡땡 자가 되는 겁니다. 차이점 괜찮으실까요? 여기는 제이 자 우리나라의 지읒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편하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타금의 자는 어떻게요? 제이가 아니라 지 발음으로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편하게 여기서는 자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요 발음을 듣고 일본 사람들은 아, 외국인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다음은 이번에는 저희가 초음, 그리고 장음, 발음, 그리고 악센트와 억양까지 쭉쭉쭉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시죠. 자, 아, 먼저 초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초금은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요. 스. 스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작게 표시를 할 겁니다. 작게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크기? 그렇죠. 원래 글씨의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작은 스. 전문 용어로 초금이라고 해요. 자, 아, 초금은 한국어의 받침 역할을 할 겁니다. 받침 역할. 자, 그리고 하나 더. 받침이라고 해서 그냥 앞 글자에 묻어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음의 길이가 우리의 받침과는 달리 꼭한 박자, 한 박자 발음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금, 작은 츠. 아, 기역 받침이 되는 경우부터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보시면서 그 원리를 좀 알아볼게요. 그러면 초금이 작은 츠가 먼저 카행, 카행이라고 했을 때는 카키 쿠케 코가 되겠죠? 앞에 올 때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단어 보시겠는데 여러분 어때요? 한국어로 다 한글로 적혀져 있습니다. 문제 없으시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층부터 읽어보시죠. 자, 이까이, 이까이입니다. 절대 세 박자가 아니라요. 이까이에서 네 박자여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발음이 나오는지 제가 같이 한번 써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이가 있고요. 자, 아카 발음부터 보시죠. 맨 앞이 아니라 첫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쌍기역 정도 해서 발음이 되겠죠? 그리고 이입니다. 그러면 작은 쯔는 어떻게요? 작은 쯔 바로 뒤에 오는 자음의 대표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카의 대표 글자는 기역이 되겠죠? 이 기역이 어디에 가서? 당연히 앞 글자에 가서 받침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까이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한 글자, 단어 하나만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숨 혹은 원샷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시죠. 네. 익기, 익기입니다. 그래서 키,
가 뒤에 오기 때문에 쌍기역 정도 발음이 될 거고요. 자, 뒤에 오는 글자의 대표 글자 기역이 앞으로 가서 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익기가 되는 거죠. 네, 자, 기역 받침이 되는 경우였고요. 이번에는 비읍 받침이 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자, 초급 작은 쯔가 이렇게 파행이라고 했을 때는 파피푸페포가 될 거고요. 자, 이 앞에 올 때입니다. 단어 보시면서 또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가득 이빠이 주세요라고 하죠. 그 가득이라고 하는 단어 먼저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빠이 이빠이입니다. 써볼까요? 자, 이가 있을 거고요. 파, 맨, 첫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쌍비읍 정도 발음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파, 이가 되겠죠. 자, 작은 쯔 뒤에 오는 글자의 대표 발음, 비읍이 앞 글자, 작은 쯔 앞 글자에 가서 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빠이, 이빠이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꼬리라고 하는 단어 보실게요. 꼬리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시뽀, 시뽀입니다. 자, 아, 뒤에 뽀가 맨 뒤에 왔기 때문에 쌍비읍 정도 발음해서 뽀, 그래서 비읍이 바로 츠 앞글자에 가서 받침이 되면 십, 그래서 십보가 되겠죠. 네, 그 원리예요. 자, 다음은 마지막 시옷 받침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 초금 작은 쯔가 어디 사행, 그렇죠? 사행이라 했을 때는 사실스세소가 될 거고요. 하나 더 타행, 타행이라고 했을 때는 타치츠테토가 되겠죠. 앞에 올 때 시옷 받침이 됩니다. 왜 시옷이 되는지 느낌 오시죠? 자, 그러면 단어 보실게요. 먼저 잡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읽어볼까요? 자씨, 세 박자 자씨입니다. 써볼게요. 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가 될 거고요. 뒤에 시가 왔네요. 그러면 그렇죠. 시 발음이 작은 츠 바로 앞 글자에 가서 받침이 되겠죠. 자시입니다. 자, 이번에는 결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자, 개새끼, 개새끼 네 박자요. 주의하실 점은 어디에도 탱탱 발음은 없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욕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 츠 뒤에 새. 그래서 시옷이 앞 글자에 가서 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개새끼가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장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음, 여러분 어때요? 바로 느낌 오실 겁니다. 장, 길 장애의 소리입니다. 긴 소리를 말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음이 길어지느냐? 보시면 가운데 있는 두 음절이나 세 음절을 어떻게 길게 한 음절처럼 길게 발음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음을 길게 발음하냐면 음이 겹치는 것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음 겹치는 것들, 똑같은 음은 아아, 혹은 이이, 혹은 우우라는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음이 왔을 때두음 따로따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음을 길게 끌어서 한 음절처럼 발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아가 아니라 아 이렇게요. 자, 그러면 먼저 아 단의 아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의 아가 아니라 아 단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잘 챙기셔야겠죠? 자, 아 단이라고 했을 때는 아음이 나는 모든 글자의 총집합. 그래서 아도 있고 카, 사, 괜찮으시겠죠? 여기에 아를 더했을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아에 아가 왔을 때는 당연히 앞
몸의 발음으로 길게 끌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번엔 이 단도 어때요? 자, 마찬가지겠죠? 자, 이 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이 의미 나는 모든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이, 키, 시, 치 까지요. 네. 자, 여기에 이를 더했을 때 이렇게 앞몸이 길어져요. 이 하고 길어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아, 단에 아를 붙였을 경우에 단어들입니다. 아, 먼저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의 오까상입니다. 카 뒤에 아가 왔네요. 그래서 어떻게 아 발음은 음은 들락말락. 그래서 오까상 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럼 이번에는 이 단의 이 보실까요? 자, 오빠 혹은 형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오니상. 그쵸? 자, 니 2단이죠. 뒤에 이가 왔기 때문에 이 이는 거의 들락말락. 그래서 오니상 오빠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은요. 이번에는 우단에 우가 왔네요. 그렇죠? 우우 똑같은 의미 겹쳤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먼저 우단 단어부터 보실까요? 자, 아 풍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풍선 후 우죠. 자, 그리고 우가 왔어요. 자, 그래서 후센. 우 발음은 거의 들락말락 가시면 돼요. 후센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애단 보시겠는데, 애단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애단의 애는 장음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 더, 무엇까지요? 여러분들, 이까지도 우리는 장음으로 발음을 할 겁니다. 이에다가 격하게 동그라미 좀 쳐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단어 보실게요. 자, 먼저, 저의 직업이죠.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센, 세, 센, 세. 자, 그래서 세, 에구요. 여기에 이가 왔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는 들락말락. 센, 세.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영화도 마찬가지죠. 자, 아, 에가. 이는 들락말락. 에가로 가시면 됩니다. 에. 자, 이번에는 5단 보실게요. 자, 5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5단에 5. 글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장음이 되겠죠? 근데 하나 더 무엇도요? 그렇죠. 5단의 우 발음까지도 장음으로 갑니다. 이것 또한 체크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아 먼저 얼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 코 5단의 5가 왔네요. 그래서 코리 코리가 되죠. 오 발음은 들락말락. 이될 거고요. 자, 아, 그럼 이번에는 요음의 우입니다. 자, 요음의 우. 요음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요음이었어요? 그렇죠? 이단. 이 음으로 나는 소리의 집합. 이단에 작은 야, 유, 요가 붙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 요음의 우. 우가 왔을 때도 앞글자가 길게 발음이 될 겁니다. 단어 보실까요? 먼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요. 이렇게 키에 작은 요가 왔기 때문에 쿄, 쿄가 될 거고요. 자, 우가 붙었기 때문에 앞 글자를 길게 끌어서 그냥 쿄가 아니라 쿄, 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봤는데 가타카나에도 장음이 있을까요? 그렇죠. 가타카나의 장음은 무엇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이픈 표시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주는 비루가 아니라 비루. 비루.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 만약에 여기서 비루라고 발음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빌딩, 건물이 되고 맙니다. 학생분들 중에는 자꾸 빌딩을 마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장음 중요성을 이렇게 보셨겠죠? 자, 아, 이렇게 해서 장음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발음 표현 보시죠. 우리말에 받침과 같은 역할을 할 거고요. 뒤에 오는 글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말에 받침과는 달리 꼭한 박자 발음해 주셔야 된다는 점이죠.
그러면 먼저 발음이 이응으로 발음되는 경우입니다. 자, 카 그리고 가해 앞에서는 이응으로 받침이 될 거고요. 자, 단어 보시면 여기 보시면 먼저 대표적인 단어 일본어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니혼고, 니혼고 어때요? 고, 가행 앞이기 때문에 이응으로 받침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칸꼬끄, 칸꼬끄. 자, 그래서 코, 카행 앞이기 때문에 이응 발음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번에는 니은으로 받침이 되는 경우, 발음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단어 보시기 전에 사, 그리고 자, 타, 나, 나, 라, 행 앞에서는 이렇게 니은 받침이 될 거고요. 보시면 먼저 모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민나, 민나 세 박자. 그래서 나행 앞이기 때문에 니은 받침해 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편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벤니, 벤니. 아, 라행 앞이기 때문에 니은. 일본어에서는 절대 리을 받침은 없어요. 벤니여야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음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때 미음으로 발음이 되냐면요. 자, 마, 바, 파. 행 앞에서 미음으로 발음이 될 건데요. 단어 보실까요? 자, 아, 대표적으로 단어 먼저 건배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도 나왔었죠. 자, 아, 캄빠이, 캄빠이 뒤에 파 행이 왔기 때문에 미음, 캄빠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연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엠비츠, 엠비츠 파행 앞이기 때문에 미음 발음이 돼서 엠비츠 미음이 되죠. 아, 이번에는 니은, 그리고 미음 모두 발음이 되는 경우인데요. 아, 어떤 데냐면, 아, 하, 야, 와, 행 앞이거나 또는 맨 끝에 오는 경우요. 자, 그래서 단어 보시면, 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단어 하나 보실까요? 책이라고 하는 단어는 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맨 뒤에 오기 때문에 이응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홍이요. 자, 그러면 홍 나왔으니까 그러면 책방 서점은 홍야, 홍야. 자, 마찬가지로 야, 와, 행 앞에 있기 때문에 자, 아, 응, 이응 발음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악센트에 대한 표현인데요. 일본어의 단어에는 똑같은 히라가나더라도 악센트가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NHK에서 나오는 악센트 사전이 있을 정도인데, 자, 높은 박에서 낮은 박으로 내려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내려가는 형은 어느 박자에서 내려가는지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악센트의 모양부터 확인하실게요. 자, 아, 내려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아, 마당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어떻게 읽냐면요. 니와, 니와입니다. 아, 이번에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곳이 없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죠. 나마에라고 있는데, 나마에, 나마에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내려가는 곳이 없습니다. 일본어라고 하는 단어 계속 앞에서 나왔었는데요. 니혼고. 자, 그러면 악센트는 니혼고, 니혼고가 됩니다. 이번에는 어두에서 내려갑니다. 요런 표시를 쓸 거고요. 자, 아, 책이라고 하는 단어죠. 홍이라고 있는데요. 보시면 홍, 홍입니다. 자, 어두에서 내려갑니다. 날씨라고 하는 단어죠. 자, 아, 天気라고 읽을 거고요. 天気, 天気. 가 됩니다. 자, 아, 계속해서 어두에서 내려갑니다. 다음 달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라이겟츠. 자, 악센트 보실까요? 라이겟츠, 라이겟츠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중에서 내려갑니다. 자, 중간에서 내려갈 거고요. 요런 모양을 쓸 겁니다. 자, 달걀이라고 하는 단어 타마고.
악센트 표시 보실게요. 타마고, 타마고. 아, 비행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히코기라고 발음을 할 건데 악센트 표시 보시죠. 자, 히코기, 히코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미 끝에서 내려간다는 거죠. 자, 구두라고 하는 단어요. 쿠츠라고 있는데 악센트 표시해 보실게요. 자, 쿠츠, 쿠츠입니다. 이번에는 휴일, 방학이라고 하는 단어죠. 야스미라고 읽고요. 악센트 표시는 야스미, 야스미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어미에서 내려갑니다. 남동생이라고 하는 단어요. 오또또, 그러면 악센트 표시는요. 오또또, 오또또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장의 억양, intonation이라고 일본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자, 먼저 평탄. 평서문의 일반적인 평서문의 문장에서는 평탄 하시면 되겠고요. 질문할 때는 응문에서는 상승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동의나 혹은 실망의 이런 감정을 나타낼 때는 내려가죠. 하강이고요. 그러면 먼저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시다 토모다치도 하나미오 시마스. 내일 친구와 꽃구경을 갑니다. 자, 어때요? 평서문 문장이기 때문에 평탄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미라상 뭐 이쇼니 이기마센까? 라고 해서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올라가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라상이 아, 이 됐네. 네, 좋네요. 좋죠? 라고 해서 어때요? 자, 동의이기 때문에 하가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억양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긴 시간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시 한번 CD 들으시면서 꼭 복습하시고 저희는 이 다음 강, 자, 이제 1과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츠카레 사마데시타.